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, 프로와 우리 일반 골퍼들 사이에서 밸런스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? 샷을 할 때 임팩트를 하고 나서요, 빵 치고 이런 느낌이 오는, 그게 보통 일반 골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, 그렇다고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 프로들은 여기에서 임팩트를 하고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, 기본적으로 오른손 타격을 하느냐 아니면 왼손 타격을 하느냐인데, 선수들은 어려서 오른손 타격을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손 타격으로 인해서 왼쪽 축 스윙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? 이 왼쪽 발목 그리고 왼쪽 축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버텨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. 버거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골프 스윙은 바로 옥스윙입니다. 왜냐하면 옥스윙은 오른손 타격을 기본으로 합니다. 물론 스테이지 6에 가면 왼손 타격도 등장을 하는데요,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? 우리 공을 가운데 둡니다. 그쵸? 가운데 두면 손 딱 모아서 치니까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.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, 여기서는 만만해 보이지만 백스윙을 하잖아요? 그럼 이 공이 엄청 멉니다. 그래서 체중 이동이라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밸런스를 잃기도 쉽고 타이밍도 뺏기면서 공을 못 맞추게 되는데,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옥스윙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두게 합니다.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, 오른손으로 치는 골퍼는 오른 어깨에서 스윙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가장 빠른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위치에다가 공을 갖다 놓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세팅하고 클럽 페이스는 타겟 보는 스퀘어, 그리고 바로 들고 빵 때리면 바로 정타가 나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을 해야 할 소요도 없어요. 제가 지난 레슨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. 프로들은 이만큼 올라가서 체중 이동을 하는 동안 치기 위한 자리로 갖다 놓는다고.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만큼밖에 안 됐는데 프로들 흉내 낸다고 그 위치까지 갖다 놓으니까 이미 공을 지나쳐버려서 탑핑이나 아니면 슬라이스, 쉔크 이런 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. 거기서 아마 충격받았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따라서 옥스윙은 오른손 스윙이기 때문에 오른 어깨 축으로 해서 돌리고 피니쉬도 크게 갈 필요가 없어요. 딱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.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고 클럽 페이스, 스퀘어, 그리고 백스윙을 낮고 길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쪽으로 빼죠. 빼고 딱 때리면 이 정도에서 피니쉬가 끝나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른손 스윙으로 이루어지는 스윙이기 때문에 안정되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고 정확도는 높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푸시드로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탁월한 스윙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감히 옥스윙 마스터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컨벤셔널 스윙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스윙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치는 게 아닙니다. 심지어 프로들도 프로일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고요. 잘 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.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시간, 그 다음에 투자 노력, 그런 게 선수들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, 적은 노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릴 수 있는 스윙이 바로 이 옥스윙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. 제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께 이러한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 항상 관심 갖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멤버십 가입하셔도 좋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